40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하자 서둘러 양망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미리 설치해놓은 부표를 건져 올립니다. 이 그물을 언제 놔둔 거예요? 어제 놔둔 거예요, 어제. 양망기에 그물을 연결한 줄을 걸고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여기가 한 250m 정도 돼요. 얘들이 한 100m부터 거의 한 400m까지 숨기가 높아요. 전날 투망해놓은 그물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봄 기운이 느껴지는 육지와 달리 바다 날씨는 여전히 차게 느껴지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씨예요. 바다 날씨 지금. 지금은 그래도 오늘은 날이 좀 풍부하니까 괜찮은데 겨울철 같은 데 손이 다 얼어. 이 고기가 여기 올라오자마자 고기가 얼어버려. 양망이 시작된 지 얼마나 지났을까. 기다리던 고기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걸려 올라옵니다. 애꿎은 그물이 상할까 걱정스러운데요. 거기다 거친 파도에 바람까지 날씨마저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그때 바다에서 끌어올린 그물에 기다리던 가자미가 하나 둘 올라오는데요. 올라온 즉시 신선도를 위해 재빨리 그물코에서 고기를 떼어냅니다. 올라온 고기는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 수심 깊은 곳에 서식하는 가자미인데요. 배가 빨갛죠? 네. 얘가 지름가제니. 홍가제미 지름가제니. 색깔에서부터 차이나는 기름가자미와 홍가자미. 기름가자미는 몸통이 얇고 지느러미가 검은 것이 특징인데요. 가자미 어획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동해안 특산종이기도 합니다. 그물을 당기고 고기를 떼어내는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요. 고기 일일이 한 마리 한 마리 뺏기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겠어요. 고기가 보이면 기분이 좋긴 좋은데 우리가 매일 한 마리 한 마리 수작업을 했다는 게 거친 파도와 찬바람을 맞으며 이어지는 작업. 특히 양망기는 잠깐의 부주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어 늘 긴장해야 합니다. 여기에 책에서 빙빙 돌아서 그게 다친 사람도 많고 저 투망할 때 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올라오는 고기에 비해 떼어낼 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제법 많은 양이 잡혔는데요. 서둘러 그물부터 끌어올립니다. 잡아 당기고 다시 추리하는데 이 어깨, 보통 이 어깨 어쨌든 잠을 못 잘 정도로 계속 아파. 양망 작업을 정리하는데요. 지겹죠? 아이고, 안경 낀 사람들은 이 막 그물덩이로 다 튀어서 앞이 안 보여갖고. 양망 작업이 끝나고 나면 다음 어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투망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물을 고정시켜줄 돌을 밧줄에 묶어 바다로 던지고 나면 투망이 시작됩니다. 2km의 그물을 빠르게 흘려보내는데요. 이렇게 투망하다가 이런 데 발목 같은 데 걸리거나 뭐 탁 하면 못 건져, 건지지는 못해. 마지막으로 부표까지 넣어주고 나면 조업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항구로 돌아가는데요. 가자미의 신선도를 위해 발길을 서두릅니다. 다양한 음식으로 활용되는 기름 가자미는 손질이 중요한데요.
얘는 이제 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름까짐이라 그러거든요. 미끌미끌하거든요. 조림이라든지 물의 해거리 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기름 가자미는 살짝 말려 조림이나 구이용으로 많이 먹는데요. 이름처럼 기름기가 많아 생물 상태에서 구우면 살이 잘 부스러진다는군요. 이게 얘가 이제 뼈가 이제 연한 가자미보다 뼈가 굉장히 연해요. 뼈가 연해갖고 이거는 뼈채로 먹는 가자미, 뼈채로. 몸통이 얇고 뼈가 부드러워 뼈채 썰어 회로 먹기에 좋은데요. 크기가 큰 것보다 작은 것이 판매 단가가 더 높다고 합니다. 무만 넣고 맑게 끓여내면 시원하고 담백한 맛을 즐길 수도 있는데요. 가재미 고유 맛이 이렇게 약간 푸르스름 이제 국물 맛이 나거든요. 가재미에서 나오는 진액이. 신선한 가재미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게 된 건 이북이 고향인 부모님의 영향 때문이랍니다. 어머니나 아버님이 저 함경남도 심포분이세요, 전부 다. 어릴 때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가자미라든지 명태가 많이 나시는 데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만들어주는 음식이 전부 다 이런 음식이었댔어요. 부모님이 해주시던 음식을 이제는 직접 잡아온 가자미로 만들어 먹고 있는 건데요. 그야말로 가족들에게 가자미는 소울푸드인 셈이죠. 새벽에 바다로 나가 조업을 끝낸 후 맛보는 첫 끼니. 신선한 식재료에 정성까지 더해지니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살이 아주 살살 녹아. 이런 맛 자체를 계속 느낄 수 있다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어떻게.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어요. 너무 좋죠. 이렇게 동생이 잡아가져오니까 이렇게 먹지. 안 그러면 못 먹어요. 동생에서 잡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막아둘 수 있는 재료라면 그게 맛을 느끼겠나고. 부모님의 추억까지 담은 든든한 한 끼네요.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가 잡아온 가자미는 정성껏 조리해 손님상으로도 나가는데요. 기름 가자미 맛이 어떠신가요? 시원하고 담백하고 뭐 칼칼하고 뭐 다 맛있어요. 네. 가자미 새꼬시가. 예, 오늘 이게 좋아요. 몸에 뼈 이렇게 든든해지고 그런데는 이거 많이 드셔야 돼요. 뼈째 썬 가자미로 시원하게 즐기는 물회. 어부들이 조업을 하면서 먹던 음식인데요. 살짝 씹히면서 가자미의 그 싱싱함이 그대로 맛이 묻어나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제 얼굴 좀 봐도 겨울에도 땀을 뻘뻘 흘리고 먹잖아. 이렇게 나면 진짜 한 10년은 젊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와서 먹고 갈 때마다. 가자미를 맛있게 즐기는 또 다른 방법. 오래 보관하며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든다는데요. 뭐 가져오신 거예요? 우리가 전에 가자미 식혜 할 거예요. 가자미 식혜는 함경도에서 먹던 일종의 젓갈인데요. 실향민들이 내려와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서 강원도 지역 별미가 됐습니다.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는 가재미를 센 거를 냉장고가 없으니까 저장이 안 되니까 절여서 먹는 식으로, 김치식으로 먹는 식으로 만든 게 가재미 식혜예요. 살과 뼈가 부드러워서 뼈째 먹을 수 있는 기름 가자미는 가자미 식혜의 주재료이기도 한데요. 비늘과 내장을 제거한 뒤 잘라 사용합니다. 기름만 깨끗하게 긁어내고 안에 내장만 핏물만 빼면 냄새 안 나고 좋아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피가 있거든요. 이거를 긁어내줘야 돼요. 실향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던 음식에서 강원도 대표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은 가자미 식혜. 만드는 공정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비늘과 내장을 제거하고 자르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하루에 얼마나 작업하시는 거예요? 하루 200kg에서 300kg야. 한 종에 20마리니까 거의 2,000마리, 3,000마리 되죠. 손질이 끝난 가자미는 소금을 뿌려 염장을 해주는데요. 수분을 제거해 육질을 단단하게 해주고 불순물 제거를 위해서입니다. 15시간 동안 데워놓으면 이 고기가 뽀득뽀득해져요. 뽀득뽀득해지면 입이 단단하고 맛있어요. 육질이 단단하게 변했네요. 소금을 뿌려 절인 후 문질러 표면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주는데요. 이거 빈들냐. 그리고 가재미 날개에서 나오는 까만 물요. 이 물을 다 빼줘야 돼. 이렇게 하면 까만 거 나오죠. 기름 가자미는 물 밖으로 올라오면 본능적으로 끈적한 진액을 토해내 몸을 보호하는데요. 소금을 넣고 문질러 그 진액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작업이라 힘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힘들어요. 아침에 고기 먹고 나와요. 아프죠? 그래, 아프죠. 근데 재밌게 일하니까 괜찮아요. 소금으로 씻고 물로 헹궈내기를 여러 차례. 그렇게 세척 과정을 반복하고 나면 뽀얀 빛깔의 가자미가 되는데요. 조금 파여졌죠. 남아있던 진액이 다 지워졌네요. 세척이 끝난 가자미는 반나절 정도 물에 담궈 놓습니다. 그대로 그냥 하면 고기가 짜요. 흰물도 빠지고 기름도 나가면서 쌈맛도 좀 빼지면서요. 깨끗하게 세척한 가자미는 물기를 제거한 후 무, 다진 마늘, 고춧가루 등 양념에 버무려 주는데요. 1년을 할 거를 겨울에다 서너 달 동안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고기가 뜨거워서 익어요. 겨울에는 그냥 자취해서 괜찮은데 추워서 여름에는 고기가 익어서 이게 분리가 돼요. 뼈하고 고기하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좁쌀로 고슬고슬하게 지은 조밥을 넣고 섞어주는데요. 그리고 좁쌀은 옛날에 하얀 밥 대신 좁쌀이 지금 역할을 해가지고 좁쌀이 들어가요. 밥은 해놓으면 익어서 안 보이는데 좁쌀은 항상 이대로 있어요. 익어도. 양념까지 다 버무린 후 이제 맛있게 익힐 차례. 실내에서 보름 동안 있으면 맛있는 가자미 피케가 되는 겁니다. 양념과 함께 가자미를 뼈째 삭히고 보름간의 숙성을 거치면 새콤 매콤하면서 쫀득쫀득 씹히는 맛이 일품인 가자미 식혜가 완성됩니다. 바다에서 낚아올린 싱싱한 물고기를 손질해 시간과 정성으로 숙성시켜 먹는 홍어와 가자미. 알싸하게 삭힌 맛으로 나른한 봄, 입맛을 깨워보는 건 어떠신가요?